전압 4등급 1300m 서울의 육경주 1호경마 과천 육경주입니다. 자, 배가지 가는 마필 문세영이까지 승하는 7번마 프레시맨입니다. 자, 외곽 모래 안 맞는 전개까지 앞선 전개 가능한 7번마 프레시맨은 대가지로 놓고요. 자, 추력 탐방 2월달 3월달 잘 뛴 마필 9번마 세네카네 외곽 천일 안판입니다. 땅복 7번 9번 7번 9번 6번 라운 스프린터까지 7번 프레시맨이 단독 선두자를 굳히게 나서있고 바깥쪽 9번 세네칸과 6번 라운 스프린터 외곽에는 11번 힐링 헤이븐의 추입력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7번 프레시맨을 위협하는 9번 세네칸과 6번 라운 스프린터 7번 6번 9번 출발합니다. 서울의 삼경주 1경마 과천 삼경주입니다. 자, 7번 한강글로리 훈련도 잘 시켜놨고요. 7번 한강 글로리를 대가리로 갑니다. 쌍복식 7번 한강 글로리를 대가리고요. 자, 주력 한방 앞선 나설 수 있는 4번만 메텔란에 때립니다. 쌍복식 7번 4번 7번 4번 9번 솔레오까지 선주로 안쪽에서 취입해나면서 4번 맥켈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맥켈란 반마신자 목차 안쪽에 역전 노리는 7번 한강글로리 한강글로리의 역전입니다. 한강글로리와 맥켈란 솔레오 17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1호경마 과천 오경주입니다. 경경주 공백 기수에 나와서 기본 능력 보여줬죠. 김태훈이가 기승하고 있지만 8번마 빅스마트라는 마필이 자, 외곽 편입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8번 빅 스마트를 놓고요. 자, 주력 한방 1번마 세이겐에 때립니다. 쌍복 8번 1번, 8번 1번, 5번 탑 다이아. 8번 빅 스마트 안쪽에 5번 탑 다이아 1번 세이렌까지 세 마리 여전히 앞선 가운데 8번 빅 스마트와 김태훈 기수 안쪽에는 1번 세이렌과 장치열 기수 두 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 8번 빅 스마트가 근소하게 앞서면서 국산 4등급 멜들의 1800m 경주 일요일 과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 직전 경주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용군이로 빠따가 바뀌었는데요. 11번 메타블레이드 자 7번만 스마트 플레이어 한방 때립니다. 쌍복 11번 7번 11번 7번 11번 7번 11번 메타블레이드 1마신차까지 불려내고 7번 스마트 클레어가 2위로 3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9번 홀리데이 참과 바깥쪽 3번 심플 스타일 10번 불화산도 모습 보입니다. 11번 메타블레이드와 7번 그 뒤 3위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6번만 네버 기버 참고 있다가 수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6번만 네버 기버 결코 포기는 없다. 자, 6대가리 놓고요. 쌍복시 6번 4번 6번 4번 쌍복시 6번 4번 6번 4번 빅보이 처음 호흡을 맞춰보지만 계속 선두를 잡고 거리차를 벌리면서 여유있게 단독 선두로 최은경 기수의 복귀전 우승으로 장식하며 빅보이의 첫 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